평안북도에서 젖소목장을 훌륭히 일더 세워 준공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더 많이 먹이도록 하시기 위해 더들의 소목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해서 우량 품종의 젖소를 기를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젖소목장이 건설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소젖과 젖가루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젖소목장 준공식이 5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문경덕 동지와 관계부문, 목장 일꾼들, 정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목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우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충분히 갖춘 데 맞게 젖소 사양 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짜고들고 설비들을 적극 에어 관리함으로써 당의 육아 정책 관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젖소 목장을 돌아봤습니다.